때는 1908년 3월 8일. 미국 1만 5천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은 뉴욕의 로트커스 광장에 모여 항복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시위를 벌였어. 아, 그래서 유엔은 1977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지정했구나. 그렇지. 우리나라에서는 18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어. 너 혹시 그 기사 봤어? 올 상반기에 유엔 위민 성평등 센터가 대한민국에 설립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준비해왔지. 유엔 위민 성평등 센터 설립 이야기. 내가 2021년 피스투퍼로 활동했을 때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인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알게 됐어. 관련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 유엔 내 여성 관련 업무를 하던 4개 기구를 통합하여 2011년 1월 설립된 기구가 바로 유엔 여성기구이고, 이 기구의 산하기구인 유엔 위민 성평등센터가 아시아 지역 최초로 대한민국에 설립된다고 해. 유엔 위민 성평등센터에서는 어떤 영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될까? 자, 펼쳐봐.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인도주의적 행동 및 재해 위기 경감, 여성 평화 안보, 성별 통계, 여성 폭력 근절. 이에 관한 연구 개발과 교육 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바로 유엔 위민 성평등 센터인 거지. 이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정책 역량을 높이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훌륭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오늘 유엔 위민 성평등 센터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느낀 점 있어? 유엔 여성 기구가 정한 올해의 주제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오늘의 성평등이잖아. 머지않아 미래에는 지속 가능한 오늘을 위한 과거의 노력으로 오늘날을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이야.